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하고 있는 정철웅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신장 이식 전 혈관 수술과 신장 이식과 또 신장 이식 후 관리를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하고 있고, 저는 펠로우십을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의 굉장히 권위자이신 오둘 박사님 밑에서 펠로우십을 하였고, 2010년도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자료들을 또 지식들을 얻고 있는데, 제가 신장이식에 하다 보니까 신장이식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또 보기도 하고 서치를 해보면, 신장이식 투석부터 신장이식의 과정을 거쳐서 또 신장이식 후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편을 시작으로 3편에 걸쳐서 신장이식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편에서는 투석과 신장이식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고요. 2편에서는 신장이식의 준비 과정, 어떻게 신장이식이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그럼 신장이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장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편 투석과 신장이식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식 전에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이 투석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투석을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몇달 정도 투석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몸도 좀 가벼워지고 편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굳이 신장이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돈도 많이 들고 가족들한테 부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먼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내용은, 그럼 투석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장이 망가지고 나면 신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기능, 여러분 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당연히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노폐물을 제거 못하면 요독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요독증의 증상이 바로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일이 귀찮고, 뭐또 피부 색깔도 변하고 두통도 생기고, 그런 요독 증상이 있을 때 굉장히 생활하기가 괴롭거든요. 하지만 우리 신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꼭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리스트로포이틴이라는 조혈 기능을 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서 신장의 기능을 못하면 빈혈이 오게 되고요. 또 비타민 D의 합성에 관여하면서 또 신장의 기능을 못하면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해질의 불균형이 오고, 혈액이 산성화되고, 고칼륨혈증, 그 다음에 고나트륨혈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혈관계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 콩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투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대체해 줄수 있는가? 투석은 말 그대로 피를 걸러주는 건데요. 신장의 기능 중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주로 투석이 감당하게 되죠. 그 외의 기능들은 우리가 약물로서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빈혈이 심하다, 그래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매번 투석실 가셔서 에리스트로포에틴이라는 물질을 주사받게 되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D에 대한 약을 먹게 되고, 여러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칼륨이 높으면 칼륨에 대한 약, 인산이 높으면 인에 대한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만을 투석이 하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노폐물을 이 투석이 제거해 줄수 있느냐?
연구에 의하면 한 13%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 투석은 24시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투석기를 옆에 끼고 사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투석의 시간을 그렇게 잡고 있고 복막투석은 그나마 복막투석액을 배에 담고 있어서 투석의 시간은 많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식인 경우에는 신장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대체해 주기 때문에 신장이식이 그만큼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신장이식과 투석은 어떤 생존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투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장의 기능 중에 일부만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석 환자들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시고요. 한 20여%에서 24% 정도에서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장이식은 완벽하게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신장이식 후에는 떨어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생존율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존율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2018년도에 말기 심부전 환자 등록 사업이 국가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암도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 남자가 조금 낮습니다. 남자는 67% 정도 되고요. 여성은 한 71%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암들이 있는데요. 암의 평균적인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여러 암을 비교했을 때 한 80% 정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암의 생존율도 그렇지만 투석의 생존율도 미국에 비해서는 여러 의료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 오면서 투석으로 인한 생존율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인 투석의 5년 생존율은 70% 내외가 되고 당뇨로 인해서 심부전이 오신 분들은 훨씬 더 그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 또 고령인 경우에도 그 생존율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식으로 인한 생존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신장이식은 제가 2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장이식을 받을 만한 컨디션이 되시는 분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신장이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신장이식을 받으시니까 그냥 투석 중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식 후에 그 생존율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신장이식을 받은 분들에 대한 데이터 코호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트라이라고 그러는데 코트리라고 그러는데 2021년 코트리 데이터를 보시면 신장이식 중에서 생체 이식을 받으신 분들의 5년 생존율은 98% 정도 되고요. 내사자 이식을 받으신 분들의 5년 생존율도 94%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식 신의 그 생존율, 신장이 5년 동안 얼마나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생존율도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존율만 1대1로 비교해봐서는 신장이식이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투석이 우리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감염의 위험성들이 이런 생존율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신장이식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한테 신장이식 받으신 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여성분이었는데 신혼여행을 저 베트남으로 다녀왔습니다. 투석하는 중에는 해외여행은 꿈을 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활 반경이 훨씬 넓어지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투석을 하는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사회에 복귀하여서 직업을 가지는 확률은 한 33%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투석을 했을 때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장이식을 위해서는 공여자가 있어야 되고, 신장을 공여해 주는 분이 생체든 내사, 생체 기증자든 내사 기증자든 어떤 한 개인의 희생이 따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의 향상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신장이식에서 훨씬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투석과 신장이식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편에 걸쳐서 쭉 신장이식의 준비 과정과 신장이식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편, 3편 다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